일단은 뭐 여기 한국에 오게 된 배경은 사실 뭐 선수들이 많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해 있기 때문에 좀 잘 먹고 좀 잘 쉬고 또 잔 부상에 대한 부분도 잘 치료하고 또 거기에 우리 뭐 팀원이나 조직력을 뭐 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완성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한국 전지 훈련이 만족스럽게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감독으로서 만족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뭐 태국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 팀보다는 조금 팀이 늦게 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. 뭐 리그 일정상. 근데 뭐 그렇지만 그게 뭐 어떤 변명이 그런 건 없지만은 뭐 저는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여기서 지금 더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더 조직력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곳에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동남아에 대한 스즈키컵에 대한 여러 가지 대회를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. 거기는 대회를 잘 철저하게 하고 있고 뭐 우리가 A조에 뭐 시드를 1번 받았지만 일단 조에서는 1위로 통과하는 게 1차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아니 오늘 뭐 전반전은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훈련 계획대로 됐습니다. 근데 문제가 우리 3-4-3에서 양 측면이 너무 공격으로 전환됐을 때 상대의 어떤 카운터택에 대한 어떤 수비 라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고 또 하나는 미드필드가 지금 뭐 조화를 지금 계속 맞추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 그 두 선수들이 너무 좀 공격적이다 보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1차 저지선이 중앙의 저지선이 쉽게 무너진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 또 찾았고 어쨌든 뭐 결과가 국가대표가 2부팀 최하위팀한테 2대0을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나나 우리 선수들이 조금 중심 무장을 재무장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던 거니까요. 아이 뭐 저는 제가 뭐 마술사도 아니고 외식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구나 이거 저는 뭐 매대야 뭐 또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이 대도 뭐 베트남 국민들의 기대 수준도 높고 또 관심도도 높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또 제 조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 뭐 제가 한국 감독이 베트남이란 거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또 뭐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관심도 높기 때문에 뭐 저도 부담 약간 부담은 스럽습니다만은 그 부담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더욱더 잘하는 어떤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이때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준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.